이런 거 경험해봤어?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아, 이거 소변이어야 돼! 야, 이거 소변이야! 빨리 해야 돼! 손 개빨리, 다다다다다, 비누. 그러면은, 이게 빨리 닦으면은, 휴지 아니면 비누가 하나 묻어있어요, 여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랜만에 또 이상형 월드컵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할 거는 이제 학교에서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죠. 계약 이후에 한 일주일간 목도한 그런 극혐 상황들 한번 나눠보면서, 야, 이런 상황이 진짜 학교 다니기 개 같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서로 간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문 써야 할 때 시험 본단 말, 와, 일단 여러분들 반성문 요즘 거의 안 써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거 거의 트위치에서 밴당하고 반성문 작성만에 쓰는 급이야. 전혀 적응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아, 시험 본단 말. 근데 이게 솔직히 모의고사하면 상관없는데, 조회시간에 예상치 않은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왔을 때 이거 진짜 멘탈 나가. 갑자기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듣기평가를 한대. 긴장될 수밖에 없어. 절대평가로 여러분들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압박감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험 본다는 말 들었을 때가 굉장히 더 배신감이 심하지 않을까. 제가 오른쪽을 일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몰폰 하다가 걸렸을 때, 수업시간에 코 막힐 때. 와, 미쳤다 진짜. 몰폰 같은 경우가 이게 잘해야 되는 게 각도가 진짜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뒤에 앉으면 잘 안 걸린다 생각하는데, 야, 뒤에 앉으면 내가 봤을 더 심해. 뒤에서 딱 숙일 때 선생님 딱 봤을 때, 어? 공부하고 있구나. 어, 요런 느낌.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 연차가 여러분들 5년에서 10년차 됐다? 거의 다 알아요. 봐줍니다.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정보통신 시대에서 핸드폰을 안 쓴다. 힘들죠, 이게. 미미도 방송 보잖아? 레전드인데 야자 때. 오케이, 확인. 그런 사람 많죠. 수업 시간에 코 막힐 때. 와, 지금 또 코로나라서 마스크까지 꼈는데 코까지 막힌다? 와, 호흡 불가야. 근데 이게 호흡이 불가능하면 여러분들 뇌, 여러분들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안 돌아가. 전두엽이 안 돌아가. 기억이 안 돼. 오늘 개념이 망쳐지고, 또 누군가의 노트를 빌리고 얘한테 매점 한번 사줘야 돼. 돈도 잃고 친구도 손절 때리고. 진짜 여러분들 이게 코 하나 막히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여러분들 그런 외부적인 외부 불경제, 이 그 외부 불경제 때문에 사실은 코 막힐 때가 이제 압권이긴 합니다. 이 비염 스노우볼이, 저는 비염 출신이기 때문에 코 막힐 때가 좀 더 와닿네요. 예. 야, 선도부한테 걸렸을 때, 친구랑 싸워서 졌을 때. 예전에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라떼 이솔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렛나술을 엄청 신경 썼어요. 옆머리를.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타임에는 괜찮아. 아침에 나랑 친한 선도부가 나올 때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8시부터 8시 반 오잖아. 잠깐만 소리에 여러분들 귀가 얼어붙어. 이름 바로 적고, 세 번 적으면 바로 벌점. 선생님 바로 올라오고 또 온다고. 교무실 와서 두 번 온나. 학주 안에 또 온다고. 머리 잘라라. 내일 반드시 자러 가야 돼. 선도부가 요즘 없으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네요. 친구랑 싸워서 졌을 때. 와, 이게 진짜 친구랑 싸울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워. 진짜 사소한 걸로. 그냥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3번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시험 끝났을 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친구랑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워요, 진짜. 거의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갈취했다던가, 무슨 뭐 여러분들 자기 초코우유를 먹었다던가, 전혀 그렇지 않아. 완전 사소한 걸로 싸워요. 제가 봤을 땐 좀 현실성이 오른쪽이 아닌가. 와, 졸릴 때가 진짜 이거 미쳤어. 사실 그냥 잠에 빠지면 상관없는데 애매한 경우 있잖아. 눈꺼풀이 감기는데 이거보다 무거울 수가 없어. 와, 눈꺼풀이 감기는데 일단 누워. 딱 이렇게 기대고 그렇게 팔짱을 많이 해. 그 다음에 이제 눈꺼풀을 못 참아요. 몸을 움직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일부러 움직여주죠. 근데 이거 못 참지. 계속 감기죠. 눈이 못 참아, 눈꺼풀이.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눈 중에 자기가 쌍꺼풀 있는 눈 쪽으로 힘을 줘요. 한쪽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든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보여줘. 계속 한쪽만. 갑자기 캐리비안에 해줘. 버티다가, 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뒤로 한번 깨. 뒤로 넘어가서 한번 깨고 한번 더 타. 바이킹 한번 더 타. 그리고 세 번째 이 순서. 이러고 수업 땅 끝난 바로 다 자죠. 이 느낌. 사물함에 손 끼었을 때. 아, 이거는 보건실로도 해결해야 한다, 이 아픔은. 와, 이게 처음에 딱 그 15초 알아요? 소리도 안... 약간 뜨거워지면서 약간 여기가 희게 뿌옇게 떠올라요. 피도 안 나. 이상하게 피도 안 나는데 피가 안 통해. 일단 잡고, 잡으니까 아프니까 때. 아, 입에도 넣고. 근데 저는 졸릴 때를 못 이긴다 생각해요. 이어가겠습니다. 수업 시간 종쳤을 때, 달리기 하다 넘어졌을 때. 와, 일단 수업 시간 종쳤제는, 야, 이거는 최악이야. 쉬는 시간이 길 줄 알았거든. 일부러 수업 시간 종칠 때 더 자. 맨날 5분 정도 늦는 선생님 있으면 개꿀이잖아. 그럼 그때 종치자마자 한 번 더 자거든요, 5분이라도. 수업 시간 종 전에 이제 기다려, 옆에서 책 들고. 그리고 종치면 바로 들어온 선생님 있지. 와, 달리기 하다 넘여졌을 때. 와, 이건 어디나에 따라 다르죠. 이거 계단이면은 애들 엄청 모여.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바로 보건실. 선생님 민규 넘어졌어! 이러면서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 주위에 가는 미술 선생님까지 다 달려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일어나.
넘어지고 안 넘어진 척. 약간 레원 댄스야. 레원 느린 심장 박동. 아 바로 일어나. 아 그리고 다시 바로 걸어가. 갑자기 신속신 씻는 거 알아? 이거 진짜 개느낌 있는데. 어 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 이건 내가 봐서 수업 시간 종 쳤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야 공개 고백 내가 페이스북하고 문자 메시지로까지 고백해 본 사람인데 그때도 그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는데 공개 고백 이게 몇 명이 보냐에 따라 달라. 이 공개 고백이 사람들 없는 데에서 이제 단둘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단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주변에 이제 매점 있거나 이런 유동인구 많아. 유동인구 없는 데를 지리적으로 잘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개빡셉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어 반전체 보면 진짜 큰일 나 여러분들. 이거 공개 고백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애들이 바지 벗겼을 때 이거 있어 근데?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건 거의? 에 폭력이에요. 어,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공개 고백 못 이겨. 이거 최수종 못 이겨요. 선생님 화났을 때 학교에서 울었을 때. 와 이게 근데 이것도 진짜 케바케긴 해. 선생님 화났을 때는 이게 진짜 선생님 화의 그라데이션 분노 그 경위에 따라 달라요. 예전엔 저 때는 체벌도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학교에서 노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선생님이 컨트롤이 안 될 때 미쳐 돌아갑니다. 진짜 청소도 날아가요. 선생님 앞에서 개기는 애들 있어 진짜. 처음에는 교생이랑 싸워. 갑자기 여러분들 담임선생님 들어옵니다. 담임선생님도 막 말려.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교감선생님까지 들어와요. 교장선생님 그때 이미 퇴근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선생님들을 소환할 때가 가장 무서워요. 이때가 학교가 난리가 납니다. 난 중학교 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진짜. 체육 시간에 와 너무 야 체육 시간에 이런 수업 너무 극혐이야. 와 체육복 다 갈아입었는데 오늘은 이런 적 있지 않아 여러분들? 와 이미 배드민턴채 딱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수업. 와 교과도 여러분들 150페이지짜리 그거 체육 써 있는 거 제육으로 바꿨는데 와 아 이거 너무 빡치는데 이거. 와 씨 1교시부터 수학일 때 가창시험 때도 야 이거 미쳤다. 일단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1교시부터 수학일 때 와 수학은 딱 말할게 정승재 쌤 아닌 이상 다 재미없어 인정? 와 야 여러분들 이거는 생선님이 순회공연 안 돌면 힘들어. 수학은 재밌을 수가 없잖아. 야 1교시부터 수학이면은 안 듣지 요즘 애들. 가창시험 때 노래 못 불렀을 때 아 제가 그 가창시험 때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 벌써 1년을 불렀거든요? 바로 왕따 됐어요. 와 이거 미쳤다. 야 이게 와 아 이때 살벌하다. 어 이때부터 제가 눈치가 없었어가지고 진짜 가창시험이니까 와 진짜 내가 멋들어진 노래 하나 불러야지 하고 처음이라 하는 순간 와 유선영이 웃더라. 유선영이 제일 크게 웃었어. 그때부터 유선영이 악몽의 시작이었어. 나 벌써 1년 부를 때 벌써 5년 아니야? 이러면서 비웃었던 유선영이 진짜 극혐이었기 때문에 이때 민심 날아갔을 때. 와 반배정 이거 야 이거 반배정 망하면 답도 없어. 전 여친이랑 같은 반 됐을 때 전교 1, 2, 3들 내 방에 있을 때 내가 친한 친구들 한 명도 반 같이 안 됐을 때 와 심지어 나랑 5명에서 독수리 5형제로 유명했던 애 중에 4명은 같은 반인데 나만 혼자였을 때. 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학교 와 야 이거 겪어본 사람 있어? 자습하는 줄 알고 나왔는데 이게 오늘 기숙사에서 자습한다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선물 준비했는데. 와 그날 여러분들 제가 매점에서 나름 15,000원 써가지고 빼빼로 좀 담았거든? 근데 빼빼로 못 줬어. 야 연댕이한테 빼빼로 못 줬어 이날. 야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남자 기숙사에 나 혼자 처먹었어. 와 이때 진짜 이미 여러분들 그 롤콜 하기 전에 각자의 연인들 여러분들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앞에 수풀에서 만나가지고 한 5커플 서로 나눠주는데 나만 못 나눠준 그 감성을 알아 너네가? 와 그날 아니면 못 줘. 이거 11월 10일에 딱 주는 그 고딩만의 그게 아우라가 있단 말이야. 아 이건 정말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다꾸죠. 벌 받을 때 급식 맛없을 때. 와 야 근데 급식이 미쳤어. 와 급식에 여러분들 김치인데 이거 누구 봐도 중국산이고 여러분들 국이 와 국에 시래기국인데 시래기가 없어. 심지어 이거 칸 없는 건 여러분 우유로 채워. 와 야 심지어 초코우유하고 딸기우유 좋은데 그냥 배구유야. 와 이건 아니죠. 겁나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 2교시일 때 시간표 망했을 때. 시간표가 대학하고는 다르죠. 이게 중고등학교 짜서 나와요. 첫날 딱 시간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 뒤가 중요해 사실은. 1교시 윤사 5교시 와 최악이야. 딱 밥 먹고 나서 등교했을 때 바로 윤사 들어간다 최악이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점심시간 전에 배치하는 게 낫죠. 5교시 정보 이런 게 진짜 좋은데 정보 시간 때 여러분들 컴퓨터 하는 게 진짜 개꿀이거든요. 아 근데 1교시와 5교시 잠 오는 과목 가면 개미치죠. 아우 체험 와 야 이거 미쳤다. 와 야 근데 왼쪽은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지금 미진하고 오른쪽이 와 야 급동이 미치거든요. 이게 또 이런 게 있어. 애들한테 첫 학기 첫날 수업인데 배 아프다고 나갔어. 아무도 안 친한데 근데 누가 봐도 시간이 오줌 싸고 온 시간은 아니야 인정? 이게 아무리 빨리 싸도 이런 거 경험해봤어?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아 이거 소변이어야 돼. 야 이거 소변이야 빨리 해야 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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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개빨리 다다다다다 비누. 그러면은 이게 빨리 닦으면은 휴지 아니면 비누가 하나 묻어있어요 여기. 딱 가는 친구가 딱 봤는데 붙어있으면 펴 쌌네. 와 이거 진짜 내가 똥 안 싼 척하려고. 아 진짜 이런 케이스 있다니까. 이게 약간 초반엔 좀 부끄러워요. 남고는 그런 거 없다고? 아이 공학일 때 나 공학이었잖아 친구야. 아 배 아프면 안 돼. 어려운 거 배우면 깔끔하게 안 듣고 학원 가는 거지 우리는. 우리는 늘 여러분들 학원이 있죠? 우린 늘 학원이 있고 인강이 있고. 와 시험 망쳤을 때 이거는 학생으로 진짜 견디기가 어렵죠. 심지어 모드고르시오를 시험 끝나고 알았어. 진짜 거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그. 야 이거 진짜 이 기분 알아요? 엄마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나. 3등급 나왔을 때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지각했을 때. 이게 뭐 전자는 익숙해. 학원 같은 건 뭐 맨날 가는 거잖아. 이건 익숙하고. 이 비대면 지각은 야 출석 인정 안 해주는 경우 진짜 많다. 인정? 아니면 아예 줌으로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대학들은. 비대면 지각이 최악이야 이거 애들 보니까 중고등 애들이. 코로나 때는 지각이 진짜 빡칠만해요. 반배정 망했을 때, 급식 맛없을 때. 반배정 망한 건 적응이 돼요. 급식 맛없는 건 적응이 안 됩니다. 급식 맛없는 건 적응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배 아플 때, 시간표 망했을 때. 일단 남고나 여고면 괜찮아. 어차피 관심 가는 사람도 없고. 그 나중부터는 시원하게 싸고 옵니다. 시간표는 1학기 2학기 계속 가죠. 2번 지각해. 가창시험 때 노래 못 불렀을 때. 이게 처음에 키득키득 거리면 그때부터 고음은 고음 불고 하면 돼. 이수근 씨군요. 반응 보고 웃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질주하면 돼요. 지각은 못 참지. 친구랑 싸워서 져줄 수도 있지. 이겨서 뭐하냐 하창시절 때. 공개 고백하다 찾았을 때는 평생 안 죽감이야 이거. 이거 동창회도 못 나가. 나야 나. 체육 시간에 이론 수업, 수업 시간 종. 와 빡세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빡세다. 체육 시간에 이론 수업은 코로나 때 답답했다 체육 때 약간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론 수업.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아씨. 시험 시간에 코 막힐 때, 시험 본단말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코막 막혀본 사람이 알아. 그리고 심지어 코 막히면서 코 감기면은 콧물까지 나오면은 너무 피하야 이거. 코 막히는 거는 참을 수가 없지. 좋아하는 사람 학교 안 왔을 때, 시험 망쳤을 때. 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날 오겠지. 시험 어떻게 해? 5등급이야 아 쌤 화나면 안 되지. 코 막힐 때, 졸릴 때. 와 씨. 야 생리현상 1등이 붙었다. 코 막힐 때, 졸릴 때. 와 잠깐만 졸리는 건 해결 가능한데 하루 전체로 보면은 저도 비염 출신이기 때문에 코 막히는 게 빡칠 것 같긴 해요. 와 씨, 어떡하냐 이거. 야 요즘 대학 가도 별거 없어. 평생 안주 놀림거리가 크다고. 수업 시간 종 쳤는데 지각했을 때 어때? 그러니까 수업 시간 시작되는데 늦게 들어갔어 온라인 수업. 와 씨, 이거 같이 못 골라. 중앙으로 한번 골라보자. 으앗! 아! 시간표 망했을 때, 수업 시간에 코 막힐 때. 와 야 망한 시간표도 어떻게 못해. 아 시간표 진짜 이거 1학기 계속 가는데 이거 고르기 힘들다. 아 개빡치네. 시간표 망한 걸 핑계로 조퇴는 못해요. 비염을 핑계로 감기 몸살까지 네이스. 아! 자꾸 잘못 골라. 선생님이 화났을 때는 애들이 잘못한 경우면 기다리면 되고, 선생님이 잘못한 경우면 교감 선생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개 고백하다가 차였을 때, 지각했을 때. 와 와 공개 고백 차였을 때가 진짜 끔찍하긴 하다 이거. 와 학교 어떻게 다니냐. 지각해도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공개 고백하다 차였을 때는 전학이에요. 코 막힌 상태에서 맛없는 급식 먹으면 좋긴 한데. 야 이거는 둘이 합쳐서 변증법적 운영이야. 정반합이야. 좋아 오히려. 코가 막혀서 급식을 맛없는 걸 먹으면 상쇄시킬 수 있어. 상쇄효과 물리에서 파동상쇄 간섭이에요. 근데 따로 있다 생각해보자. 맛있는 급식 먹을 때 코가 막혀. 급식은 맛없는데 코가 뚫려. 코 막힌 거 진짜 힘들어. 와 결승전이다. 어떡하냐. 공개 고백하다가 차였을 때, 수업 시간에 코 막힐 때. 와 진짜 어떡해. 최악의 상황의 시작인 PPT. 아 공개 고백하다 차였을 때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이건 진짜. 랭킹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미미도 감수성 뭐야? 1등! 와! 1등! 와, 맞췄어. 와, 씨. 미미도 대중과 가까이 있다. 학생 공감대 1등입니다! 이상! 이상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유바!